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은 독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독도에 뜨면 바닷물에 비친 달빛이 너무 밝아 그 빛에 반사되는 서도의 전경은 더욱 빛나는 황홀경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늘 한가위가 되면 보름달이 가장 먼저 떠서 우리 민족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부르는 일본의 야욕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일본 시마네어는 홍보물에 독도를 왜곡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시마네어는 일본에 있는 다케시마를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강제사냥과 전복채취를 해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그림에는 독도에서 뛰어놀고 있는 강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지난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왜곡을 비판하는 패러디 홍보물을 SNS에 배포했습니다. 이 광고물이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 있는 강치를 올린 그림의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그림 위에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강치의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강치를 잔인하게 포획했다고 썼습니다. 강치는 난류와 한류가 뒤섞이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에서 대거 서식했기 때문에 과거 독도는 강치의 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무자비한 강치 포획은 독도를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강치업에 종사하던 미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서 강치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맺은 한일 의정서를 토대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에서 강치를 무차별하게 잡아들이더니 일제 강점기 가서는 더욱 대량 포획하면서 개체수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해 최대 3,200마리까지 잡아들인 강치는 결국 1974년 북해도에서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독도에서는 수만 마리의 강치가 번식했지만 결국 일본에 의해 멸종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손으로 강치를 멸종시켰음에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할 때 어이없게도 강치를 이용했습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82%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여기에 독도 강치 사냥 사진을 시각물로 삽입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신들이 멸종시킨 독도 강치를 캐릭터로 만들어 일본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판넬을 꾸며놓고 올해 초 도쿄에 재개장한 영토주권 전시관에도 똑같은 강치 캐릭터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강치로 꾸며낸 동화책을 출판하고 독도를 밟고 있는 시마네현 마스코트로 종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강치의 씨를 말리게 했음에도 반성은 없이 이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이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어이없는 행태와 역사 왜곡에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역사관을 바꿔주겠다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롤이라 불리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일본 서버 정상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깃발이 꽂혔습니다. 지난 3일 유튜버 레고77은 자신이 독도 코리안이라는 닉네임으로 랭킹 1위를 달성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일본 서버에서 62%라는 놀라운 승률로 단기간 1위를 달성해서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1위를 하자마자 닉네임을 독도는 한국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누리꾼들은 매번 일본이 독도 얘기해서 짜증났는데 속이 시원하다. 게임에서도 참교육하고 독도로도 참교육했다 라며 통쾌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타이거 JK의 과거 행동이 다시 회자되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타이거 JK는 지난 2004년 발표한 술병의 숟가락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독도가 일본이면 장을 지지는 내 손을 높이 들라 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국은 그 가사를 바꾸면 방송국에 초대해주겠다고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JK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일본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타이거 JK에게 너 하나 때문에 지금 거기서 돈 잘 보고 있는 사람들, 북이 선양하는 사람들 잘못되면 어떡하냐 는 비난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JK는 끝까지 신념을 지켰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우리 땅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멋지십니다 라며 타이거 JK를 응원했습니다. 또한 최근 구글 지도에서는 독도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 구글에서 한글로 독도를 검색하면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한 국내 대학생은 이 사실을 국회에 알렸고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케시마라고 검색해야 뜬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구글에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구글 코리아 측은 지도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해명하며 지난달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
한글로 독도라고 검색하면 지도에 독도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지도에는 독도를 되찾았지만 일본 국어지도에선 다케시마로 뜨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 업체 미국 에어맵의 어이없는 안내가 떠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어맵은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어맵은 전세계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이기에 이같이 잘못된 내용을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방크의 리더 김현종은 오류를 발견하고 곧바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현종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함대 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한국 영토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첨부했습니다. 이에 에어맵 고객 서비스 담당자 마샬은 19일 방크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가능한 빨리 오류를 제거할 것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로비를 해왔기에 지금 이같이 잘못 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의식 있는 외국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토마스 맥도넬은 지난 2017년 동해와 독도를 표시한 지도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 누리꾼들의 환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토마스 맥도넬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동해와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 지도 사진을 올렸는데 공개된 지도 사진에는 동해 바다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팬들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지적하자 토마스 맥도넬은 일본해라는 단어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한 뒤 직접 동해라고 썼습니다. 또한 울릉도 옆에 조그맣게 초록색 섬을 그린 후 독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토마스 맥도넬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의 동해와 독도를 더욱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독도에는 일본의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 독도 경비대가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3000톤급 독도 경비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해경의 독도 경비함을 3000톤급 이상 5000톤급으로 체급에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경비함 외에도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나 애군을 없앤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삽살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삽살개를 긴털과 방습방 안에 탁월한 가죽을 가졌다고 무차별하게 잡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50만 마리가 학살되며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군수품으로 사용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의 토종개는 씨를 말리게 하여 민족의 정서도 함께 말살시키려는 일제 야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삽살개는 세월을 이겨 살아남았고 지금 그 삽살개는 독도 경비대와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속신앙 신토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이를 모시는 8만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을 천왕이라 부르며 많은 일본인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신의 힘으로 일본은 그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이같이 800만 개의 귀신을 섬긴다는 미신의 나라 일본을 향해 오늘도 귀신을 쫓는다는 한국의 토종견 삽살개는 우리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를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노르웨이 수산물위생약정 체결 식약처는 한국노르웨이 간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결로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생산 단계부터 수출까지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 제조시설 안전관리를 관련 정보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 예정 수산물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며 위생 부적합 판단이 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출 중단, 원인 조사 등의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 톤이며 그중 냉장 리너, 냉장 고등어 수입 비중이 각각 98.6%, 94.5%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해당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수산물 위생약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
현재 대한민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7개 국가이다.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 냉장면어 더욱 안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한 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위생약정은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7개국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보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 및 원인 조사 등 사고 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 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심하다. 매관 위생 증명서 첨부해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작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 톤으로 중량 기준 합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고등어와 냉장면어의 수입 비중은 각각 94.5%. 지난해 가을 태풍에 고등어 생산 급감. 지난해 고등어 성어기인 가을에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치며 고등어 생산량이 43.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가을 태풍 역과 풍작과 풍작을 가를 등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의 2019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리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등어 총 생산량은 12만 1624톤으로 전년보다 43.9% 감소했다. 고등어 생산량은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4만 5919톤을 생산해왔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성어기인 9에서 11월 연이어 한반도를 덮친 태풍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이보다 17.2% 감소했다. 당시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탄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다. 고등어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남해 영등포와 인접한 제주도에서는 3개의 태풍이 지난 후 시설 파손 등 피해 복구에 3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러나 태풍은 이런 직접적 피해 외에도 태풍 전으로 며칠씩 이어지는 우와 강풍 때문에 조업 활동이 큰 악재로 작용한다. 대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태풍이 발생했고 바람이 심해서 전반적인 조업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다며 성어기의 조업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고등어 소비량은 12만 7,524톤으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고등어 생산량 감소는 수입 증가로 이어져 자금률도 급감했다. 정부가 국내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 노르웨이와 중국 등으로부터 고등어 수입을 늘리며 지난해 국내 고등어 자금률은 86.0%로 전년보다 61.7%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고등어 수입액은 13.4% 늘어난 8,143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7일 소멸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이후 추가 태풍 피해만 없다면 풍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현재까지 고등어의 먹이인 멸치 조항이 좋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가을 태풍만 없다면 전반적인 조업 상황은 괜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풍 영향과 별개로 고등어 수급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산개발연구원은 수산관측리뷰 보고서를 통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은 계속 급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공동어 시장 위판률을 기준으로 2008년 중대형 고등어는 전체 고등어 위판 물량의 71.3% 수준이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6.0%로 10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에는 주어기인 연말로 갈수록 중대형어 획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11에서 12월 중대형어 비율은 20% 수준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했다면서 이는 국민이 섭취할 만한 크기의 고등어가 많이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어 생산량 변동성이 커지고 자원량 감소로 어획 부진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